안녕하십니까, 게임왕 수디입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프로리그 파이널 드디어 화이트 노이즈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프로젝터가 나오기도 하고 시즌의 마지막 시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21일쯤에 TT 서버가 따로 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적어주신다면은 제가 직접 TTS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이번 프로리그 파이널에서 소개된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몽멱타워뿐만 아니라 폴란드 워퍼 그리고 한국 워퍼 두 명까지 소개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몽멱타워입니다. 몽멱타워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랑은 다르게 그래도 1, 2층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이런 테마 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방마다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 서버실,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외우기 쉬워질 것으로 쉬워 보입니다. 네, 뭐 외부 내부 뭐 공원이라든지 특징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몽멱타워에 한 가지 좀더볼 점이 있다면은 바로 야경 정도 되겠죠. 현재 보시는 화면은 공격팀의 시작 지점입니다. 공격팀의 시작 지점 가운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레펠을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혹은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도 엘리베이터 쪽에는 이렇게 세 개의 문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을 통해서 레펠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외벽을 통해서 내려간다면은 이렇게 맵의 겉에 부분 야경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되게 멋지죠. 매력적인 맵이라고 특히나 느껴지고요. 몽멱타워의 전경도입니다. 몽멱타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몽멱타워 중앙에 있는 쪽이 방 집결지라고 볼수 있겠고, 방 집결지 주위에는 외벽과 계단이 존재합니다. 약간 특이하죠. 건물 내부인데 외부와 같은 느낌을 나타내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2층으로 바로 내려오고요. 외벽을 통해서는 1층, 2층 구분을 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1층입니다. T자 계단 왼쪽 그리고 위에 있는 계단이 눈에 띄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서버실 그리고 뭐 박물관, 선물가게, 회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렇게 보신다면은 뭐 금이 있는 곳, 약간 좀 사무적인 느낌, 약간 좀 기계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익숙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죠. 가운데 말씀드렸던 선물가게, 미디어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롱 뒤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른쪽으로 틀면은 박물관이 보여집니다. 확실히 한국어가 많이 적혀져 있는 맵인 만큼 한국 사람들이 직접 맵을 탐방한다면은 읽을 거리도 많고요, 볼 거리도 많은 맵으로 보여집니다. 테마파크보다는 확실히 맵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1층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그리고 뭐 다과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약간 마천루의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익숙한 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느낌, 익숙한 테마, 약간 따뜻한 분위기라고 해도 그래도 각 방마다 뭔가 특징적인 것은 한두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외우는 데에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구분이 되어 있고, 외곽 부분입니다. T자 계단. 외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층과 2층 둘다 서로 보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T자 계단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갈 로머들은 뭐 어차피 똑같이 공격팀도 외곽을 레펠로 들어온다면은 공격팀과 로머가 쉽게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역으로 본다면은 공격팀이 외곽을 먼저 먹었을 때 수비팀이 T자 계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약간 전략적인 위치로 쓸것 같습니다. 낮을 때에는 확실히 주변의 건물이 확실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지 가늠을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뭐 내부는 어두운 부분은 상당히 어둡고 밝은 부분은 상당히 밝기 때문에 창가에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공격팀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공격팀으로 플레이하지 않는 한은 제대로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바리케이드 뚫는다면은 볼 수는 있겠죠. 약간 마철루 맵이나 은행 맵.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사무적인 공간, 그리고 약간 뭐 음식점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디어 센터가 많은 쪽은 뭐 이번 맵이 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기존의 시즌 맵, 기존의 시즈 맵과는 다르게 야외, 그리고 한가운데 건물이 있는 맵과는 다르게 아예 건물 통째로가 운영을 하고 플레이 주 무대이기 때문에. 많이 플레이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비팀이 야외 플레이를 못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죠. 엘리베이터 구간. 왠지 모르게 제가 생각나는 건데, 함정 오퍼들이, 수비 함정 오퍼들이 저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함정을 깐다면은 몇 명은 걸릴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거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문바. 여기 수풀 지역도 되게 어두워서 저기 수풀에 숨어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전략적인 위치로는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물 주변이랑 가깝다면 쓰이겠죠. 선물 가게. 되게 있을 거는 다 있는 듯한 맵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맵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목멱 타워 이외에도 시즈, 기존 시즈의 틀에서 벗어난 맵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대원, 폴란드 대원 중 하나죠. 조피아입니다. 조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등장했던 수비 워퍼인 엘라와 자매 관계이고, 도깨비와 바질, 수비와 공격과 수비 등장을 합니다. 한국 오퍼는 특이하게 하얀색 아이콘으로 시작을 하네요. 조피아 같은 경우 특수 능력은 생명선이라는 그레네드 런처 유탄 발사기를 이용하고요. 유탄 발사기에는 충격 수류탄과 진탕지뢰 둘다 스위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탄수 관련해서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충격수류탄으로 뚫고 안으로 진탕지뢰를 내보내서 상대방에게 진탕을 먹히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피아에는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웠을 때 혼자서 일어나서 체력 1인 상태로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같은 오퍼끼리 그러니까 같이 다닌다면 쓸모는 있겠죠. 아, 그리고 엘라가 던지는 진탕지뢰에 50% 반감이 있습니다. 물론 엘라도 조피아가 던지는 진탕지뢰에 50% 반감이 있고요. 나름 설정은 괜찮게 한것 같아요. 스토리라인에 따라서 설정을 넣은 거기 때문에 시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피아의 로드아웃은 이렇습니다. LMG, 어설트 라이플, 그리고 엘라와 사용하는 권총. 가 똑같고요. 그리고 가젯으로는 브리칭 차지와 클레이모어까지 사용을 합니다. LMG 같은 경우에는 150발이기 때문에 한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재장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재장전 병이 걸리지 않는다면은 개인적으로 이 공간은 되게 위험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여기 이렇게 떨어질 때 밑에 프로스트 트랩을 둔다면은 특히나 모를 것 같죠. 그리고 발사 속도, 그리고 무기 수압하는 속도도 되게 빠르기 때문에 애쉬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피아가 이동 속도 3에 암호 1이 아니길 정말 다행인 것 같죠. 애쉬 2.0 정도 되죠, 거의. 특히나 진탕지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또 수비만 원래 쓰다가 엘라만 쓰다가 이제는 공격도 쓸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잉보다도 애쉬보다도 확실히 먹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칸델라가 칸델라의 성광 시간이 되게 좀 짧기도 하고 범위도 짧기도 하고 그리고 타이밍 조절도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잉보다도 애쉬보다도 조피아를 좀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탄수 차이로 뭔가 뭐 애쉬를 쓴다거나 뭐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일단 애쉬 같은 경우에는 한발 쏘고 재장전하고 다시 한발 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카피탕보다도 훨씬 더 빠르죠. 카피탕도 재장전을 다시 또 해야 되죠. 조피아는 이렇게 꺼내고 스위치 바꾸고 쏘고 그리고 다시 재장전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발로도 쏠수 있고요. 잉처럼. 잉은 계속 던지고 한번더 던지고 한번더 던지고 해야 하지만 조피아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뭐 총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이 잉보다도 더 좋아 보여요. 근데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잉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조커픽이 아니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게 바로 권총인데 저번에 제가 블러드 오키드 미시즈 리인포스먼츠 때총아 권총 업데이트가 된건줄 알고 봤었었는데 안 되었었더라는. 근데 이번 영상에서도 권총이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이건 직접 봐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비질입니다. 비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비 워퍼죠. 적기 등에 장착하는 클로킹 장비를 통해서 클로킹을 한다고 합니다. 가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클로킹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카베랑 똑같이 토클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번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카베라처럼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비질이 이렇게 사용했을 때 드론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은 드론의 빨간색 선이 아니라 하얀색 선으로 바뀌며 하얀색 선이 됐을 때에는 이동 속도가 느려지며 뭐 점프력도 느려지고 그리고 일단 확실히 드론 킬러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둘다안 보입니다. 대신에 드론이 범위 내에 들어왔다면은 이방 안에 비질이 있다 정도만 추측이 가능할 뿐 소파 뒤에 있다 여기 뒤에 있다 정도는 확인하지 못하고요. 비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로머입니다. 원래 클로킹 장비를 쓰고 있다면은 뭐 아머 3에 스피드 1일 것으로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거를 깨고 로머였다 더라 로머였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K1 그리고 더블배럴 샷건 SMG를 듭니다. 가짓으로는 와이어와 충격 수류탄을 들고 있고요. 비즈 같은 경우에는 IQ에 되게 취약적이기도 합니다. 약간 펄스랑 똑같죠. 펄스랑 똑같이 장비를 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IQ에게 들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펄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드러나지만 IQ는 등이 보여진다는 거. 그리고 방금 나왔던 대처와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대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지 못한 만 나오고요. 파괴되진 않습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 초크 드론으로 비즐의 등에 있는 클로킹 장비를 쐈을 때 운이 좋아서 쐈을 때 클로킹이 풀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SM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지금 이렇게 쏘는 장면을 본 바로는 UMP보다 아니 프로스트 총보다는 살짝 빠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MP7과 맞먹을 정도의 연사력이라고 느꼈는지입니다.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비질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로머로서의 총기 능력도 되게 좋다. 하지만 어콕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질 같은 경우에는 로머드 그러니까 공격팀을 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드론을 잡기 위한 오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트위치의 취약점인 미라 검은 거울을 지킬 수 있는 오퍼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초반에 드론 킬러 역할을 잘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비질의 범위 안에 든다면은 드론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오퍼라고 생각은 들고요. 자전 속도도 빠르고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로직범이라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해킹을 합니다. 해킹. 태블릿 같진 않은데 약간 모뎀 같은데 저게 태블릿이라고 하네요. 해킹을 하면은 다섯 명 모두 핸드폰에서 알람을 울리며 알람을 해제할 경우에는 수비팀의 리전과 같이 리전의 고독을 빼는 것과 같이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살짝 리전보다는 좀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대를 잡고 떨어뜨리는 핸드폰을 해킹해서 수비팀이 가지고 있는 CCTV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발키리의 트랙의 추적자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CCTV는 무한적으로 한번 핸드폰의 해킹에 성공했을 때볼수 있고, 그리고 죽은 적은 무조건적으로 핸드폰을 떨굽니다. 에코 빼고요. 죽은 적의 위치를 확실하게 계속해서 볼수 있다는 것도 되게 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1층에서 죽었다, 2층에서 죽었다 한다면은 2층은 클리어가 된 거죠, 한마디로. 2층에 있던 로머가 죽는 거죠.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까불지 마라는 시그니처 이미지와 함께 도깨비가 해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머 이스피드 2 준수한 오퍼레이터고요. 조표와 똑같죠. 그리고 한국 오퍼레이터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거의 웨펀 마스터급이죠. 배틀라이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블 배럴 샷건 그리고 SMG 가짓으로는 스모크와 클레이모어를 사용합니다. 도깨비는 발키리의 카운터, 그러니까 발키리의 추력의 추적자를 볼수 있습니다. 발키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야외 뿌리는 것만 아니라 폭탄 지역 아니면은 일질 아니면 점령 지역에 캠 하나 정도는 뿌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에는 벨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IQ는 도깨비와 잘 맞는 오퍼레이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발키리 도깨비가 해킹을 시도했을 때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는데, 이때 수비팀이 알람을 해제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IQ가 그걸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Q가 운이 좋다면은,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많아 떨어진다면은 IQ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적을 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륵인 게, 도깨비와 같이 다닐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도깨비를 막아줄 수 있는 전담 오퍼가 필요합니다. 현명과 같이 블리츠나 몽타뉴 이외에는 자칼이나 IQ 정도가 될것 같아요. 슬래시나 벅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주는 오퍼이기 때문에 도깨비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특히나 도깨비 같은 경우는 해킹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하고, 또 스마트폰을 해킹하기 위해서 또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계력인 부분. 그리고 도깨비 같은 경우는 솔로로 플레이해서는 안 되는 오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배틀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기랑 비슷한 느낌, 아니면은 비비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에서는 패널들이 말하기는 되게 좀 강력하다라고는 하는데, 이건 직접 써봐야지 체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도깨비의 특능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역이용한다면은 핸드폰의 위치를 통해서 적이 어디서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CCTV를 볼수 있는데, 솔직히 발키리의 CCTV, 발키리의 최적의 추적자를 제외한 나머지 CCTV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그러니까 특히나 도깨비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CCTV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라서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딱 원하는 위치, 딱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위치만 딱 보고 바로 끄고 갈수 있는데, 비해서 CCTV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볼 때까지 찾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야 해서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 최적의 추적자를 찾기까지도 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맵에 숙련이 되고, 발키리가 캠에 어디 던질지 아는 사람이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사프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한다면 좋겠죠. 근데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프를 한다, 그러니까 도깨비의 능력을 통해서 벨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근데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가와식으로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쪽이라면은 그냥 무작정 써도 의미가 없죠. 무튼, 네, 마지막으로 뮤트의 정의 스킬입니다. 퍼스에 이어서
등장을 하죠. 이전까지 등장했던 오퍼레이터도 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등장하는 조피와 비질 그리고 도깨비의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 마지막 보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헤드기어 복장. 아마 총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시즌 스킨으로 보여집니다. 비질 빼면은 조피아와 도깨비의 뭐 모션은 뭐 비슷비슷하네요. 딱히 뭐 특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이번 21일날 진행하는 TTS로 인해서 뭐 게임 밸런스 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소식들 나올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피드백 더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레딧 가셔서 한 번쯤은 이런 거 수정해달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글 폰트 같은 거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